지난 26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20 하반기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 유튜브와 SNS 채널, 그리고 전 세계 300여 개 이상의 방송국의 중계 속에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셋째 날인 28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에 미국 애틀란타 현지에서는 기독교 방송 채널 57번을 통해 박옥수 목사의 인터뷰가 방영됐습니다. 채널 57번은 조지아주 전역에 방송되며 약 750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대형 채널로 지난 상반기 성경 세미나에 이어 이번 하반기 성경 세미나도 중계할 뿐만 아니라 120회의 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CLF부터 전 세계 정상들과의 청소년 문제 논의,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킨 온라인 성경 세미나까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존 아타밀스 가나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후 1시에는 국내 언론인 내외경제TV와의 인터뷰도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이동이 제한된 환경에서 더욱 폭넓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각국의 리더들과 교류를 이어가는 박옥수 목사의 활동을 중점으로 현재 국내 기독교계가 처한 문제와 그 해결책,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녁에도 계속되는 성경 세미나. 이날 저녁 시간은 특별히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성경 세미나 중계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이날도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생도의 아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잘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낮아진 마음에 복을 베푸신다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섭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관념이 아닌 정확한 말씀을 믿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Pedir perdón diario. Antes de desayunar, antes de comer y antes de cenar, mi oración era Dios mío, muchas gracias por los alimentos, por la vida que me has dado. Te pido perdón por mis pecados. Amén. Y era un continuo pedir perdón por los pecados y me sentía cargado, incluso pensar si me iba a alcanzar mi buena obra para llegar al cielo. Hasta que descubro que no, que esa buena obra no me iba a alcanzar. Entonces la conferencia del día de hoy del pastor Oxu Park me recordó cómo es que Cristo me libró de esas pesadas cargas que era el pecado que yo traía cargando y me introdujo el día de reposo en donde yo pude soltar todas mis cargas, dejarlas caer ahí ante Él y solamente aceptar la obra que Él había hecho por mí y ser revestido de su justicia. Es entonces cuando a través de estas conferencias yo puedo entender cómo Cristo ya ha hecho todo por mí, consumado es, yo soy salvo por lo que Él ha hecho, Dios es fiel, Él preparó la salvación, Él trajo la salvación, Él me dio la fe porque Él es el autor y consumador de la fe, Él me guió al arrepentimiento, Él cumplió toda la ley, Él murió para quitar el pecado, para perdonar todos mis pecados, por lo tanto, yo ya soy justo por lo que Él hizo, yo ya soy santo por lo que Él hizo, yo ya soy perfecto por lo que Él hizo. But if Jesus shed His blood and died on this earth, if the blood of Jesus was put on the altar on earth, 죄를 범할 때 우리가 계속 죽어 예수 천번 만번 죽어도 안 됩니다. It's on the realm of time on earth, so even though he dies again and again and again 10,000 times, it would not be enough.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But Jesus with his blood 하늘나라 성전에 갔다가 피를 뿌렸어요. And sprinkled his blood at the temple which is in heaven. 하늘나라 성전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The blood at the temple in heaven is eternal.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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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Hallelujah.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방역을 하면서 학교 보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뭐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은 정확히 모르고 그냥 우리가 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냥 죄인인 줄 알고 또 살다가 이번에 목사님께 복음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고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경을 들으니까 그게 더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또 집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또 너무 확실하고 행복하다는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에 초청받아 참석한 사람들의 구원 간증이 전해지면서 그들을 초청한 성도들의 기쁨도 더해져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는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체가 정말 의아했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복음을 딱 들으시면서 엄마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가 옆에서 느껴지면서 정말 감격스럽고, 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바꾸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제 마음에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참 쉽고,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엄마가 확실하게 자기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계속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이제는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선아, 고맙다. 나를 이렇게 교회를 인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응? 니들 마음적으로 진짜 너무 고마워서 말은 안 하도, 응? 속으로는 진짜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온라인을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 구석구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2020 하반기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 넷째 날인 29일 저녁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굿뉴스TV 최성인입니다. 놀랍게도.